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화성시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많은 사안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여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